맛있게 잘 드셨나요? 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고, 네. 기쁘게, 힘차게 찬양하고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하나님과 함께 만날 것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정대현 장로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힘내시라고 박수 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에 대하여 성경 곳곳에다가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귀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도대체 오늘이 이제 몇 번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아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홉 번째입니다. 총 12번을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끝나고 나면 이제 3주가 남게 됩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아직도 세 번이나 남았어 이렇게 마음속에 마음에 부담이 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떡하지 세 번만 지나면 끝나네 이렇게 예. 지금 제일 크게 웃으신 분은 아마
후자인 것 같습니다. 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께서 또 한 시간 정도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를 가면은 보통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50분은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마치고 세미나 가면 한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나이 탓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좀 양념을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유튜브로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이렇게 그냥 제 천상에 맞지 아니한 근엄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좀 힘듭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떻든 간에 좀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일 먼저 히브리서 9장 2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예, 2절부터 조금 한 몇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등잔대, 금촛대를 받고 그 다음에 떡상과 떡상에 올려놓는 진설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일날 봤던 그 지성물 두 개는 첫째 장막,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성소라 그랬죠.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방이 나오는데 그 방이 성소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길이를 재는 걸 가지고 와서 2주 전에 이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 이렇게 딱 재보니까 전자로 되는 거니까 굉장히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14.6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긴 길이가 딱 요 길이에요. 그리고 폭은 5m니까 요 기둥에서 아마 요 기둥 정도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즈를 요 머릿속에다 이렇게 넣고 폭을 생각하면서 앞부분의 3분의 2, 10m 정도의 거리 사이즈가 성소의 사이즈입니다. 그 크기 안에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왼쪽 편에 있는 지성물이 금촛대지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지성물이 떡상입니다. 그 위에 열두 덩어리의 떡이 올려져 있지요.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날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봤고 오늘은 그 정면에 놓여져 있는 분향단과 분향단을 지나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3분의 1 사이즈 5미터 5미터 간격의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 안에는 유일하게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궤에 대해서 조금 오늘 앞부분을 조금 해야만 12주 안에 그래도 봐야 될 것을 조금 볼 것 같았기 때문에 오늘 그 두 가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휘장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요 말은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다릅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속죄소만 있어요. 그게 거의 한 피스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언약궤 말씀을 드릴 때 금향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에 모순이 있나요? 성경에 모순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저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저렇게 썼던 이유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동쪽을 향해서 뿌리고 언약궤를 향해서 피를 일곱 번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려면은 금향로에다가 향을 피워서 먼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불을 피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금향로는 지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 있는 성소 안에 있던 세 가지 성물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같이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평상시에 이 금향단은 지성소 안에 두지 않고 이렇게 성소에 이렇게 떡상 금대 촛대와 떡상과 정면에 금향로를 이렇게 뒀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오늘은 금향로와 지성소를 넘어가는 언약궤까지 조금 보도록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 주일날 금촛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여러분이 그 성막에 대한 구조물들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금촛대에 대한 설명이 잘 그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뭐 가지가 어떻게 됐고 잔이 어떻게 됐고 이렇게 복잡해서 지난 주일날 그 그림 가지고 설명해 드린 게 충분치가 않은 것 같아서 요 그림을 먼저 잠깐 그림만 다시 한번 그 리뷰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보면은 금등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등대에 대한 그림을 옆에다 놓고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이제 성경 내용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를 못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그림과 글자를 같이 넣었어요. 근데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박수를 쳐주셨는데 그 간단한 방법은 뭐냐? 제가 김동숙 전도사님을 찾았어요. 할 줄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안 해주셨는지. 그래서 당장 다음 주부터 그림하고 본문을 이렇게 같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하지요. 예. 저것만 할 줄 알면은 내가 훨씬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었는데 늘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자, 너는 순금으로 금장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먼저 밑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밑판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금 한 달란트의 금 양을 가지고 이제 쳐서 만드는데 요 촛대가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밑에 받침이 든든해야 됩니다. 요 밑판과 줄기와 자, 요게 줄기입니다. 그다음에 잔 얘기가 나오죠. 잔 얘기. 잔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여기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셋. 요 부분이 잔입니다. 그죠? 잔과 그다음에 꽃받침. 잔 위에 있는 요 부분이 꽃받침입니다. 그다음에 꽃을 요렇게 꽃 모양으로 요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32절에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 줄기대가 있고 이 줄기대에서 좌우로 가지가 세 개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요렇게 나오게 만들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 그림 보면서 요 말씀 되니까 쉽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꽃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냐 하면은 살구꽃 모양입니다. 시간 관계상
살구꽃 얘기에 대한 그 기쁜 얘기는 안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살구꽃,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살구꽃, 성경에서 살구꽃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살구 하면 우리가 먹는 살구 있죠. 아프리코트라 그러죠. 그 살구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살구가 아몬드예요. 아몬드. 그게 아몬드 꽃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겨울이 지나고 겨울이 채 끝나기도 전에 피는 꽃이 살구꽃이에요. 흰색이고.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살구꽃을 피우는 게. 회복, 부활, 뭐 그러니까 생명력 이런 것. 그 다음에 살구꽃이 순결, 심판,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꽃이 살구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등촛대에서 만들 때 이 꽃 모양도 살구꽃 모양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자, 그 다음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네,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뭔지 모르지만 예. 자, 이쪽에도 등잔대 가지 셋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가지 여섯 개에서 있는 등잔 잔의 총 개수가 18개입니다. 그죠? 세 개씩 여섯 개 있으니까. 그다음 여섯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자, 그다음에요. 34절.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자,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 왜 네 개 네 개냐? 여기는 똑같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오는 여 밑에도 잔을 하나 있어서 네 개입니다. 그 다음에 꽃받침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것도 꽃받침인데 요 꽃받침에 대한 언급은 다음에 등잔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 꽃받침 있게 해야 돼. 자, 등잔대 여섯 개에서도 꽃받침 있게 하는데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요 두 개 가지당 꽃받침이 한 개씩 있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요것도 이제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세 개가 나왔습니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자, 등잔은 일곱 개입니다.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살구꽃 형상의 꽃에다가 갖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금 한 덩어리로 전부 다 쳐서 만들었지만은 요 등잔만은 따로 떨어져 있어서 따로 떨어뜨려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불 관리를 할 때 등불 관리를 할 때 제사장이 여섯 개가 불 붙여져 있을 때 요거를 드러내서 심지를 끄고 기름을 채우고 심지의 불탄 부분들을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등불을 관리할 수가 있죠. 이거를 한 피스로 묶어놨으면 여기까지 같이 붙어 있었으면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등불을 관리할 때 상당히 덩치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8절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예. 불집게. 자, 이 그릇을 가지고 심지를 이렇게 집어서 불을 꺼뜨리기도 하고 심지에 붙어 있는 그 불똥 같은 걸 이렇게 끊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제사장들이 사용을 하셨겠죠. 그 다음에 불똥 그릇. 요 불똥은 뭐냐 하면은 제사장이 요 등잔에 불을 붙이는 그 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뭐 우리가 성냥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불키노 라이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에서 쓰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타고 있는 불을 가지고 와서 불을 쓰도록 하셨어요. 딴 불은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이따 분향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불은 안 돼. 반드시 성소 안에서 사용하는 등잔불을 붙이는 불이나 금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불은 번제단에서 타고 있는 그 불을 가져다가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다른 불을 쓸 경우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그랬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담아서 가져오는데 쓰는 그런 어떤 그릇으로서 쓰는 용도가 불똥 그릇입니다. 이게 민수기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도 자세히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나 한 시간 안에 우리가 12주 안에 이 모든 걸 다 봐야 되니까 그럴 때 쓰는 게 이 불똥 그릇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게 지난 주일날 금초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제가 이 구조물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더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주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나가야 될 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첫째로 금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향단에 대한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있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모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자, 아까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하는 4절에서 말하는 금향단을 지성소 안에 있는 것 같이 표현한 거하고 여기서 분향단을 두었던 자리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이해되실 겁니다. 예, 이해된다고 제가 믿음이 가네요. 예. 자, 6절에 그 옷을,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속죄소 맞은편이면은 속죄소 앞쪽이죠.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휘장 바깥이니까 성소죠. 휘장 아니면은 지성소고. 그죠?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 속죄소는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이에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등불은 언제 불을 붙인다고요? 등불을 관리하는 게 아침 시간이에요. 밤새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등잔에 그 불을 관리를 해야 돼. 꺼트리면 안 됩니다. 기름도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참 매일 철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에 옛날에 철야 한 번씩 하던 경우가 많잖아요. 철야하면서도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도 피곤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참 물론 뭐 순번제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소 안에서 섬겼겠지만은 밤새 그 등불을 관리하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하고 같이 지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불렀어요. 사무엘은 자기 귀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그 성소 성막 안에 그 성소가 있던 그 장소에 엘리 선지자밖에 없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가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 너 안 불렀어. 가서 자거라. 또 조금 있으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불렀어요. 또 갔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 안 불렀다 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가 제사장이 가만 생각하니까 저 아이가 저렇게 두 번이나 자기를 불렀다고 나한테 온 거 보니까 이건 필히 하나님이 저 아이를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다음에 부르시면은 내가 여기 있나요? 라고 대답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때 그 보니까
아직 등불이 꺼지기 전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등불이 꺼진다는 얘기는 아침에 제사장이 등불을 관리하는 그 시간대를 말하는, 그러니까 등불을 관리하는 시간 전에 하나님은 새벽녘쯤에 사무엘을 부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새벽녘쯤에. 그러면 등불을 관리하는데 등불을 켤 때라고 했으니까 등불을 켜려면은 껐다가 켜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 밤새 키워놓고 아침에는 등불을 제사장이 껐구나. 그리고 저녁 때 다시 제사장들이 불을 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사람들 중에 저 등불은 낮에는 껐다고 말하는 부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 만약에 성소 안에 등불이 꺼져 있으면 낮에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시간에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워서 일을 못해요. 빛이 들어올 때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등잔대의 등불은 24시간 키워져 있는데 저 불을 켰다는 말이, 불을 켤 때라는 말이 다른 데도 구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거를 원어를 볼 것 같으면은 껐다가 불을 붙이는 게 아니고 올라라 해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등불에 불이 환하게 잘 비춰지도록 관리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켰다 껐다 한다는 것도 불을 완전히 그냥 불씨를 없애버리고 다시 불을 붙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오래 켜놓으면 불이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그 불을 잘 관리해서 이렇게 심지도 올려주고 이러면 불이 더 밝아지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이따가 제가 말씀을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10절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을 기억하시고 예, 금향단의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와 넓이가 똑같이 1규빗으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센티미터로 따지면은 45cm에서 한 50cm 이렇게 정사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1규빗 반이니까 얼마죠? 한 75cm 정도 높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지성물입니다. 지성물이고 네 군데의 뿔을 연결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뿔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 향불은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도하고 기도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윗가를 돌아가면서 금태를 둘러라. 그리고 이 금향단은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채를 꿰을 고리를 양쪽으로 두 개만 달으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동할 때 여기다 이렇게 채를 깨가지고 이렇게 메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실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금향단을 그림을 그릴 때 이 고리를 이 중간에다 이렇게 양쪽에 달아 걸로 그려놓는 사람도 있고 이 부분, 이분은 그 고리를 여기에 붙이고 이쪽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것이 뭐냐면 가벼운데 제사장들이, 레위 족속이 채를 깬 거를 여기 메고 여기 메고 여기 메고 여기 메고 이렇게 해서 메고 가면은 두 개라도 얼마든지 높이 조절을 이렇게 뒤쪽이 쳐졌다 그러면 자기가 좀 이렇게 낮출 거고 충분히 이동이 가능했을 겁니다. 이쪽에 우리 장영생 집사님이 메고 있고
제가 이쪽에 메고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들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레위 족속들이 이렇게 할 때 고리가 두 개라도 이렇게 달아놔도 충분히 이렇게 조절을 높이를 조절해가면서 충분히 금향단을 이동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금향단 향단 위에는 금향로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향을 넣고 향불을 피웠죠. 금향로. 자, 요거는 금향로입니다. 굉장히 금향단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금향단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첫째 번째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절대로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그냥 때렸다가 없어지는 공기의 진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가지고 올라간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이 기도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지 모릅니다. 다니엘이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단식하면서 기도하기를 마음에 결정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기도가 지속이 돼야 되고 기도에 저렇게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되면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사단과 그의 하수인 그 악한 영들과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사회 속에서도 있지만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라 그러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악한 영들이 그렇게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낙심치 말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들이 이 향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받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지요.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떡,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이 금촛대에서부터 비춰지는 빛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영적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행위는 기도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금촛대는 금향단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내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 향을 피워서 향불을 올리는 것 같이 되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기도 생활과 중보 기도의 의무와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반화시켜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분향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세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다 없애버리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 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서면서 하나님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까지 끌고 와서 다 죽였다고 하는 그런 비방을 이방 족속들이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 한 사람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민족을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존 낙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민족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한국의 정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아프가니스탄 오늘도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중보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같이 나아가야 되고, 내 기도 숟가락 하나 얻는다고 뭐 그렇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이제 와서 흔들 때가 있어요. 사단이, 야 너 기도한다고 달라진 게 뭐 있냐, 너 주위에 뭐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면 여러분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에 엄청난 하나님의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중보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한 불치병을 앓던 그 소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몸이 불편해서 바깥 출입이나 거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소녀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셔서 네가 교회를 출석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이 소녀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이 마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을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교회로, 불신자였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주일날만 지나고 나면은 교회를 다녀온 사람한테 자꾸 묻는 거예요. 오늘은 혹시 어떤 분이 교회 왔다 가셨어요? 처음 온 분이 누구 있어요? 교회 몇 명이나 출석했어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몇 달을 그렇게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목사님이 와서 장례를 집례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소녀 머리 베개 밑에서 쪽지 하나가 뚝 나왔어요. 그 쪽지를 딱 보니까 그 쪽지에 56명의 사람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그런데 그 쪽지 보면은 사람 이름 앞에 전부 다 빨간색으로 십자가가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었어요. 56명 전체. 근데 봤더니 그 소녀가 오늘 누가 새로 교회 오셨어요? 누가 동네 누구누구가 우리에 왔다 하면 거기 빨간 글씨를 딱 친 거예요. 구원받은 이 소녀가 기도한 56명, 빨간 십자가가 그려진 모든 사람이 그 기간 안에 다 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평생을 놓고 자기 친구를 위해서 놓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평생에 다 놓고 기도했는데 딱 한 명만 자기 평생에 구원받는 걸 못 보고 죽었어요. 조지 뮬러가. 근데 그 친구가 언제 예수 믿었느냐? 조지 밀러의 장례식에 왔어요. 근데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이제 기억이 뚜렷하지 않은데 몇십 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장례식에 와서 하는 얘기가, 자네가 그렇게 평생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당신 살아서도 생전 소원을 못 들어줬는데 내가 장례식에서나마 당신 소원 들어주마 하면서 장례식장에 와서 그 친구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조지 밀러는 자기 살아서는 그 친구가 회심하는 걸 못 봤지만은 결국 그 친구조차도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결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심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을 위해서 우리를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면서 섬기는 이 모든 행위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 그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천국에서 지금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한가하신 줄 아세요? 너무너무 바쁘신 겁니다. 전지전능하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을 지금도 주님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하기 이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주님의 든든한 도움이 있는 우리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로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느냐?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풀어주는 통로는 유일하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묶어놓으셨어요. 아, 전능한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도 아시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발동시키시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삶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모범적인 삶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조차도 육신을 가지고 계실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드시 기도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인조차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올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갈보리산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변화되도록 몸부림치시며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힘으로 인해서 주님은 넉넉히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셨어요. 못 잡수시면 배고팠어요. 못 주시면 피곤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신지 배가 광풍이 일나서 죽게 되는 지경인데도 예수님은 전도를 마치고 그 배 타고 가시다가 주무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흔들어 깨워서 주님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깨우기 전에 주님은 주무셔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가성의 여인에게서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떡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을 때 우물가에 그때 계실 때 행로에 권하여 앉으셨다 그랬어요. 주님도 오래 걸으시면 다리가 피곤했어요. 그 육체 가운데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셔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렸다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호흡이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과학자 알렉시스카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다. 그것은 지구의 중력만큼이나 참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합니다. 기도는 중력만큼보다 더 확실한 참된 파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양단에서 마지막 한 가지, 아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입니다. 아까 10절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자 그랬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때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에서 잡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이 향단, 금향단의 그 네 뿔에다가 바르고 속죄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피뿐만 아니라 레위기서 16장 12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어디요? 제단 위에서,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 향로에다가 불을 집어넣고 향을 거기다 피우는 데 사용하는 이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번제단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은 피를 발라서 이 번제단을 속죄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반드시 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금향단, 금향로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요, 기도를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의미한다 그런다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고자 원하는 소원이 있고, 기도는 응답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이 모든 기도라는 그 자체는 사실은 출발 자체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혹시나 기도 응답에 대한 근거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신다면은 그것은 심히도 잘못된 겁니다. 뭐 한 번은 저한테 그런 느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 이러한 기도 응답들이 있었구나. 한편으로 그것은 내 자신의 어떤 기도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대가, 지불된 대가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데 내가 기도한 행위는요 내가 기도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왜 금향단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무송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번제단에 불을 붙인 그 불만을 사용하게 하셨느냐? 기도의 출발과 기도의 마침과 기도의 응답과 기도할 수 있는 그 과정과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배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 무릎을 강하게 해주시고 이 기도에 대하여 내 육체의 소욕이 거부하는 모든 것들을 당신께서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하소서 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빨리 마치도록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언약궤를 들어가야 되니까 자 언약궤 대해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서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두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궤를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끝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자, 그러면 속죄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궤가 두 규빗반, 한 규빗반으로 이렇게 하고 높이도 같이 한 규빗반으로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렇게 보니까 두 규빗반, 한 규빗반 이렇게 요 길이가 두 규빗반이니까 125cm 언약궤 사이즈가 그 정도 됩니다. 125cm. 그 다음에 요 세로의 폭은 한 규빗반이니까 75cm. 요 높이도 75cm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 정도 사이즈의 하나의 그 나무로 짠 곽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곽을 하나님께서 안과 밖을 전부 다 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다리에다가는 네 군데 이렇게 네 군데 고리를 만들어서 다시 채를 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위에는 금태를 두르고 이 언약궤, 궤는 하나의 그 상자예요. 그죠? 요 상자 위에다가 하나님은 속죄소를 만들라 그랬어요. 속죄소. 근데 그 속죄소 사이즈가 똑같이 언약궤 사이즈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 뚜껑을 하나님은 속죄소를 만들어서 덮으라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은 사이즈니까 여기다 딱 덮어서 언약궤를 덮었어요.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는 금으로 쳐서 그룹 천사 둘을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그룹 천사를 이렇게 만들고 날개는 높이 들어서 이 언약궤를 위에서 이렇게 가리고 덮는 모양으로 그룹 천사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세 가지 물건을 집어넣으라고 하셨어요. 그 세 가지 물건이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또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갖고 내려온 두 돌판. 요 세 개를 요 언약궤 안에다가 집어넣고 보관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마 11번째나 12번째 시간에 요 언약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할 때 그 세 가지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도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요 안에 요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론의 키가 얼마 정도 됐을까? 그러니까 요 125cm 요 대각선으로 넣으면 한 130 정도까지는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거보다 더 길면은 이 지팡이 여기다 못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한 130cm 정도 지팡이를 이렇게 짚었다면은 아론의 키도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 당시 때 사람들의 키를. 자, 그 뭐 제가 지나가는 얘기였고, 자. 이렇게 본문 말씀을 그림으로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언약궤는 지성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중심이 됐고 또한 어떤 성물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제일 먼저 언급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 제일 먼저 말합니다. 어떤 성막의 물건들보다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깥들에서 예수님을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만나고 물두멍에서 죄를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바깥들은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의 건강과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되며 우리의 그 수명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수명도 있지만 우리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역이 필요해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깥들 육체를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이런 바깥 부분의 영역을 지나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 속에서 혼의 세계로 들어가. 여러분이 기도 생활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 혼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와 접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인 겁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그래서 이 언약궤가 바로 우리들의 영적의 가장 깊은 부분인 것을 아시고 우리의 영적 생활이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빨리 끝마치도록 합니다. 쉬운 자를, 속죄소를 보겠습니다. 이 속죄소를 쉬운 자라고도 합니다. 쉬운 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그 17절에 보면 이렇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넓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 속죄소는 얇은 판과 같이 뚜껑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높이는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그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두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저 그림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에 해당되고 언약궤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 아까 세 가지 물건 중에서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돌판이 있다 그랬죠. 그 돌판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요? 죄에 대한 심판이죠. 율법은 심판입니다. 그죠? 율법의 심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 속에 이 율법을 집어넣으신 거는 너희는 다 사형수들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다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속죄소를 덮으셨어요. 그리고 그 속죄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가서 피를 바르고 피를 일곱 번 뿌렸던 그 피로 덮으셨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고 피로 덮인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무엘상 6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다가 언약궤를 뺏겼어요. 저 언약궤를 전쟁 때 끌고 갔던 거예요. 성막 안에 둬야 되는 저 언약궤를 끌고 가가지고 블레셋 군대한테다 뺏겨버렸어. 그래서 블레셋이 7개월 동안을 저 언약궤를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나라가 난리가 났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 이게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렇구나 해서 돌려보내다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암소 두 마리에다가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얹어가지고 보냈습니다. 만약에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곧장 가면은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 해서 보냈더니 이 암소 두 마리가 젖 먹이던 암소가 얼마나 새끼들이 그리웠겠어요. 송아지가 우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벳세메스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떡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를 잡고 그 수레를 나무를 쪼개서 번제 불로 불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언약궤를 보니까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반가워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 뚜껑을 열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속죄소를 제낀 거예요. 그러니까 제끼면 그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 자리에서 성경에 보니까
5만 70명이 죽었다. 어떤 번역에는 5만이 없었고 어떤 성경에는 70인만 있기 때문에 70명이 죽었는지 5만 70명이 죽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엄청난 숫자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왜? 하나님이 피를 걷어내니까 그 다음에는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렇게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는 어떤 주민들이 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족속들에게는 48개의 성읍을 분배해 줬어요. 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세상 직업을 갖고 경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분배해 줬는데 이 벳세메스라는 마을도 그 마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이 살던 동네,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사사기였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만큼 백성들이 레위인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런 레위인들조차도 이 속죄소 뚜껑을 열으면은 재난이 임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때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살았어요. 야, 여러분, 그만큼 이 속죄소가 가장 성막에 있어서도 핵심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죄소는 바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속죄소 위에서 바로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깊은 자리 속에 들어가서 아까 말했죠. 혼의 영역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라 그랬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나시는 여러분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로 이 속죄소 위에서 만나고 너에게 이를 말을 말해주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서 은밀히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속죄소는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송아지 피를 동쪽에다 7번 뿌리고 염소 피를 또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과 그 죄를 속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한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언약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부탁할 때 요 화목 제물에다 특히 하이라이트를 해달라. 근데 딴 때는 이렇게 글씨만 크게 주셨는데 이제 색깔을 빨갛게 해주셔서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굉장히 많이 진보를 했는데 너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니까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아버지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내가 저들의 죄를 다 갚았습니다 하고 대언해 주시는 대언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자, 근데 기가 막히게요 우리 한국말은 화목제물 속죄소라고 말했지요. 요거를 싹 바꿔서 저 화목제물에다가 속죄소를 집어넣고 저 속죄소에다가 화목제물로 번역을 해도 100% 맞습니다. 왜? 헬라 원어는 저 두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힐라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 두 말이 100% 힐라 스테리온이라 그래가지고 두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제물을 하고 이시고 속죄소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덮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그 율법, 심판을 말하는 율법, 그 율법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겁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그리고 저 언약궤는요 고핫 자손이 이렇게 메고 이동하게 했거든요. 근데 고핫 자손이 이제 성막을 거두고 출발이다 해서 저 언약궤를 메기 위해서 그 제일 먼저 그 휘장을 덮었어요. 지성소를 덮는. 그 지성소가 나중에 그 휘장이 찢어졌던 그 휘장을 제일 안에다 덮고, 그 다음에는 해달의 가죽을 덮고, 맨 위에다가는 청색 볼을 덮었습니다. 이 볼을 덮고 고핫 자손들이 맸거든요. 이게 우리가 메야 될 의무기나 하고 고핫 자손이 들어와서 저 성물을 보죠. 죽어요. 그 정도로 저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자세한 많이 없지만 아까 그 읽은 본문 중에서 여러분 그 유일하게 이 언약궤에 끼는 채는 빼지 말고 그대로 두라 그랬죠. 그죠? 아까 본문 읽을 때. 근데 사실은 민수기 4장 4절에 보면은 이 언약채를 빼요. 그게 왜 다르냐? 그러니까 생각할 때 빼지 말고 뒀는데 이 언약궤를 이동하기 위해서 볼을 덮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볼을 이렇게 다 철저하게 딱 덮고 깔끔하게 덮고 그 채를 뺐다가 덮고 다시 그 채를 꿰기 때문에 민수기에서는 채를 뺐다가 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왜 이게 앞에 말하고 뒷말이 다를까? 이게 성경은 모순이 없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 그렇게 틀린 얘기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언약궤는 가장 성소에 있는 지성물 중에서도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가장 깊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하나님의 그 자상하시고 구원하고자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정말로 철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타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여 저희들이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동행한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원하시는 귀한 말씀을 오늘도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몸된 교회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지는 그와 같은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몸이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통 속에 있어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